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옷 만들기를 시작하다 보면 희한하게 그럼 한마 조금 안 되게끔 이렇게 작은 원단들이 남는 경우가 많을 거야. 아, 원단은 예쁜데 이거 가지고 뭘 하지? 아, 두마 정도는 돼야지. 원피스를 하던 뭐 스커트를 하든 뭐 바지를 할 텐데 한마가 조금 안 된 이런 원단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차원에서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요 디자인입니다. 여름에 민소매를 완전한 민소매를 입기에는 뭔가 여기 부분에 살이 조금 더 나오는 게 좀 싫거나 아니면은 옷을 입었는데 좀 뭔가 민소매인데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 심플해. 아, 너무 뭔가 심플해서 만들기 싫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디자인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 디자인은 앞에 보면은 굉장히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포인트는 뒤에 있어요. 뒤에 제가 주름을 하나 딱 잡았어요. 이 디자인 보시면 뒤에 주름을 딱 잡아서 포인트가 완벽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만들기가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나도 안 쉬워요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쉽단 말은 안 할게요. 만들어 도전해 볼 만해요.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분들도 도전해 볼 만한 디자인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디자인은 패턴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 봉제 또한 암호라고 네크만 처리하면 디자인이 끝이에요. 쉽단 말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도전해 볼 만한 디자인을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이렇게 예쁜 디자인을 강력 추천해 드리면서 자, 먼저 패턴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인데 패턴을 한번 떠볼 건데요. 패턴을 뜯는데 먼저 기장을 팔포시 한 22인치 정도 힙을 살짝 걸치는 기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22인치 기장을 한번 놔볼게요. 기장을 22로 놓고요. 기장을 22로 놓으세요. 자, 기장을 놓고 선을 기장에 딱 맞춰서 선을 첫 번째 선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판, 오늘도 66 원형 패턴을 가지고 패턴을 떠볼게요. 자, 뒷판에다가는 딱 뒷중심과 이렇게 맞춰서 뒷기장과 이렇게 맞추세요. 이렇게 뒷기장에 딱 맞추셔서 고정하시고 카피.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품을 나갈 건데 품은 조금 약간 넉넉하게끔 지금 상황에서 66 기본 원형에서 1과 4분의 1 정도 나갈게요. 여러분들을 따라서 조금 맞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1인치 정도만 나가주시면 되고요. 약간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은 1과 4분의 1에서 1과 2분의 1 정도 나가시면 돼요. 자, 나갔으니까 우리 민소매는 원래 내려주지 않는데 좀 답답할 것 같아서 나간 거에 반 정도만 내려줄게요. 원래 반 정도만 내려볼게요. 이렇게 반 정도 나간 거에 반 정도 내렸어요. 어깨가 드롭될 거기 때문에 반 정도 내리셔도 돼요. 품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에가 이렇게 비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디자인은 옆에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는 거면 조금 너무 밑에가 펑퍼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부분을 힙 둘레 정도인 9인치 정도를 딱 체크하셔서 사선으로 한번 내려 볼게요. 사선으로 이렇게 9인치 정도 밑에를 9인치 정도 내리고 위에 부분을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한번 그려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어깨 쭉 연장하신 다음에 자, 자기 어깨에서 2와 2분의 1 정도 나갈게요. 2와 2분의 1 자기 어깨에서 2와 2분의 1 나간 다음에 자, 암홀자로 연결시켜줄 때 무조건 직각으로 한 2인치 정도 오다가 고글을 대야 돼요. 알았죠? 자, 직각으로 2인치 정도 직선을 오다가 고글로 가게끔 이렇게 암홀자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허리선 표시가 딱 해놓으시고 자, 목을 옆에 목을 바로 입어야 되니까 목을 1반 정도 원 목에서 1과 2분의 1 정도 팔게요. 자, 그 다음에 뒷목을 살짝 V넥으로 갈 거예요. 자, V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원 뒷목점에서 6인치 정도 내려서 곡자로 이렇게 곡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V넥으로 갈 수 있게끔. 이게 뒷판이에요. 지금 뜨고 있는 게 뒷판이고 골시예요. 자, 이렇게 떠놨는데 뒷판에 이게 포인트가 있죠. 옆에 부분 주름 잡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주름 되는 포인트. 앞판 뜨고 다시 와서 그 주름 잡는 거 패턴 떠볼게요. 자, 앞판 떠볼게요. 자, 뒷판 위에 앞판을 딱 직선에 맞춰서 같이 골, 앞판도 골시니까 이렇게 딱 맞추고 밑에 부분에 살짝 여유를 놓고 고정할게요. 자,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허리선을 딱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옆선도 똑같이 표시해 줄게요. 그 다음에 앞판을 가지고 와서 자, 다트를 옆 다트를 안 잡을 거니까 다트를 잡는 만큼 옆에를 내려줄게요. 이렇게 여기에 요만큼 분량을 이렇게 내릴게요. 다트를 잡을 거면 이렇게 잡아서 그릴 건데 다트를 안 잡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서 맞춰줄게요. 자, 그 다음에 카피. 자, 이렇게 카피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나가고 뭐 1-4-1 나가는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뒷판이랑 똑같이 카피를 해주시면 돼요. 뒷판이랑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 밑단도 자, 원래 뒷목 옆선 여기에요. 자, 여기서 앞에 부분은 우리가 다트 옆 다트를 안 잡았잖아요. 지금 안 잡았으니까 배불림 밑에 부분이 내 옷인데 가슴 요게 옆에 다트를 안 잡았으니까 이렇게 들릴 거예요. 자, 들리면은 옆에서 보기에 이렇게 좀 옷이 들려 보이면 좀 안 예쁘겠죠. 그래서 배불림이라고 밑에 부분을 반인치 정도 이렇게 배불림을 직선을 긋고 자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불림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럼 반인치 했으니까 가슴이 들려도 밑에 기장은 일직선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어깨 부분 똑같이 뒷부분 뒷선을 평행하게끔 여기랑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목점에서 1반 나가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체크가 됐으면 우리 여기 부분에서 뒷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체크했더니 6과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판대서부터 6과 2분의 1을 나갈게요. 자, 얘 또한 직각으로 딱 그려주시고 직각 그려주시고 한 2인치 정도 쭉 직선 오다가 얘 또한 이렇게 곡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여기 부분이 직각이 잘 맞아야지만 여기가 예쁘게 돌아가요. 아무리 예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직각을 딱 맞춰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도 라운드로, 앞에는 라운드로 가는데 앞에 부분도 목점에서 바로 입어야 되니까 뒤만 파면 안 되겠죠. 옆에 파고 앞에 부분도 한 3인치 정도 원목에서 3인치 한 2반 정도 내려볼까요? 너무 파지면 그러니까 2와 2분의 1 정도 내린 다음에 이 암홀자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얘 앞에 부분 암홀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자, 앞에도 골시예요. 자, 요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뜨면 민소매인데 탑이 이제 된 거예요. 자, 탑이 됐는데 너무 이렇게만 하면 심심하잖아요. 뭔가 내가 만들었는데 포인트가 없을까? 그래서 뒤에 요런 주름 포인트를 하나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을 잘라볼게요. 앞에 뒤에 다 자를게요. 자, 이렇게 앞판 뒷판을 이렇게 잘랐잖아요. 자, 그러면은 뒷판이 이렇게 헷갈리시니까 앞 뒤라고 써 놓으시고요. 자, 요 패턴에서 밑에서부터 5와 2분의 1 나오는 점, 5와 2분의 1 되는 점에서 자, 여기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반 정도 되는 선. 한 여기가 한 3과 2분의 1, 여기가 5와 2분의 1 되는 이런 선과 여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시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가위로 여기를 딱 잘라 주시는 거예요. 딱 자른 다음에 딱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여기는 끝에 부분을 붙일 거예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종이를 하나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지금 잘 보셨죠?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종이를 하나 밑에다가 깔게요. 자, 밑에다가 이렇게 까시고, 이렇게. 자, 여기 끝부분은 꼭 무슨, 여기 요 점은 꼭 맞아야지 돼요. 자, 이렇게 딱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벌어지는 데를
5인치 정도 놓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어진 데를 5인치 정도 딱 놓으세요. 테이프로 딱 고정. 밑에 부분은 길게 놓으셔야 돼요. 밑에 부분은 여유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놓고 테이프로 싹 들어서 자 이렇게 붙이셨죠. 이렇게 딱 붙이셨으면 얘와 얘를 딱 접을게요. 이렇게 딱 요 접은 선을 잡고 이렇게 접을게요. 딱 이렇게 끝에를 딱 접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피면은 여기 부분이 주름선이 여기 하나가 딱 들어갈 거예요. 조금 더 재단할 때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요 선을 그려야 되고 자 여기서부터 요게 주름이에요. 요렇게 넘어가는 주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주름 될 거예요. 자 요렇게 하면 주름을 자 요렇게 잘라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뭐냐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되면 이 주름이 그냥 납작 눌러져요. 그런데 요 디자인 딱 보시면 주름이 살짝 여기가 이렇게 떠야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끝부분 여기랑 만나는 끝부분 있죠. 여기서 반인치 정도를 바깥으로 나가서 얘와 얘는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얘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달릴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달려 있는데 밑에 있는 주름이 이렇게 달릴 거예요.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뜨죠. 자 주름이 지금 우리가 옷을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반인치가 이렇게 나갔어요. 나갔으니까 조금 이따 미싱할 때는 얘가 이렇게 달릴 거예요. 이렇게 반인치가 이렇게 들어와서 달릴 거예요. 이렇게 반인치가 주름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얘랑 얘랑 딱 맞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게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게 납작해요. 주름을 잡아도. 그런데 반인치를 나가서 이렇게 얘를 당겨서 이렇게 박아주면 조금 더 직선 그대로 박아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볼륨감이 생기는 거예요. 주름이 아셨죠? 자 그러면 잘라 볼게요. 자 요 선하고 여기랑 쭉 연장해서 잘라 줄 거고요. 여기 부분 자 여기서부터 쭉 연장해서 여기 부분을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잘라 주시고 여기 부분은 자 여기 얘와 얘가 지금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지금 딱 안 맞으니까 여기 부분도 종이를 붙여서 자 종이를 붙여서 여기다가 딱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붙여 놓은 다음에 얘를 자 이렇게 딱 주름 붙인 다음에 이렇게 제끼시면은 이렇게 뒷부분 튀어나온 애랑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분들은 필요 없. 여기 부분들은 자 여기도 자 다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똑바로 그렸어요. 이렇게 똑바로 그렸는데 똑바로 그려서 이렇게 잘라서 놓으니까 이 주름 분량이 그냥 납작한 거예요. 이 주름 분량이 납작해요. 그래서 이 주름 분량을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반인치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자 반인치 연장을 해서 그려준 거예요. 자 원선은 여기인데 반인치 제가 연장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얘는 똑바로 가고 이렇게 딱 맞췄어요. 이렇게 맞추면은 여기가 박을 때는 미싱으로 박을 때는 옆선을 박을 때는
이렇게 맞힐게요. 이렇게 주름을 잡고 접어서 당겨서 반인치를 이렇게 주름을 잡아주는 거. 자, 천천히 한번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잘라서 5인치만큼 벌려서 반인치, 여기 분이 헷갈릴 거예요. 반인치를 더 연장해서 그려주시고 당겨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서 옆선을 박아준다. 이렇게. 자, 이렇게 주름을 해서 같이 박아주는 거.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패턴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만들어볼 원단은 린넨 원단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원단은 한마가 조금 한마가 조금 안 될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원단으로 지금 만들 건데 한마가 조금 안 될 거고, 재단을 할 때 앞판 골치, 뒷판 골치이기 때문에 먼저 반반 이렇게 접어줄게요. 반반 접어주는데 이런 식으로 반반 접어줄게요. 자, 앞판을 이렇게 놓고 앞판을 이런 식으로 놓을게요. 뒤에 빠지는지 확인해 주시고 앞판을 이렇게 놓고 좀 더 당겨서 딱 놓을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맞춰서 앞판을 먼저 딱 골시로 딱 놓아주시고 얘를 딱 당겨서 포개서 딱 맞춰주시면 이쪽도 골시가 나오겠죠. 양쪽 골시가 나오는데 뒷판이 넓어요. 뒷판이 넓으니까 뒷판을 딱 갖다가 이런 식으로 대고 밑단 부분은 말아박을 거기 때문에 한 4분의 3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단 4분의 3.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재단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재단을 할 건데 지금 잘 보시면 시접은 자, 밑단은 4분의 3인치 주고요. 다 2분의 1, 2분의 1, 다 2분의 1을 쭉 줄게요. 2분의 1, 다 2분의 1, 목도 2분의 1을 다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밑단 4분의 3을 주면서 재단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놓으시면 몸판은 되는데 또 필요한 게 뭐 있죠? 그렇죠. 인바이어스를 칠 거기 때문에 바이어스 감이 들어가야 돼요. 자, 바이어스 감을 할 건데 바이어스 감이 여기서 바이어스 감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원단에 따라서 요렇게도 바이어스 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바이어스 감은 하나 목 돌리는 거 하나, 여기 부분 하나 돌리는 거, 네크 돌리는 거 하나, 총 세 개가 길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이어스 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끔 재단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재단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싱 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미싱은 보여드릴게. 오늘은 미싱을 인바이어스 치는 거, 목 부분, 그 부분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이게 크게 보여드릴 게 없어요. 자, 그 부분 인바이어스 치는 부분하고 마무리하는 부분. 자, 미싱을 하기 전에 늘어나지 이렇게 바이어스로 걸리는 부분 늘어나지 않도록 심지를 딱 붙여줄 건데, 자, 어깨 부분에 심지를 붙이실 때는 시접 쪽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는 게 아니라 시접에서 띄고 박히게끔, 자, 다대 테이프가 박히게끔 딱 놓으시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앞판 뒷판 한쪽만 붙이시면 되니까 이렇게 뒷판 쪽에다가 심지를 붙여 놓을게요.
자, 어깨 붙여주신 다음에, 자, V넥도 늘어나지겠죠? 이렇게 V넥도 늘어나니까, 자, V넥도 늘어나니까, 다대 테이프를 이렇게, 자, 이쪽은 끝에, 시접 끝에다가 붙여주셔도 돼요. 조금 이따 인바이어스를 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접 끝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암홀 부분은, 여러분들이 굳이 암홀 쪽은 굳이 안 붙이셔도 상관없고요. 자, 늘어나지 말게끔, 여기 부분은 이렇게, 자, 앞판도 목 부분만 다대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자, 먼저 주름을, 뒷판 주름 있잖아요. 주판 큰 거를 여기 딱 맞춰서 고정을 먼저 이렇게 해 줄게요. 이렇게 뒷판에 딱 맞춰서 고정을 해 주시면 이렇게 볼륨감이 생길 거예요. 자, 여기를 먼저 미싱으로 고정. 자,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시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볼륨감 있게끔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해 놓고 옆선을 박아 주는 거인데 어깨 옆선을 박아 볼게요. 자, 먼저 어깨 한번 박아 볼게요. 어깨는 이렇게 딱 맞춰서 반인치 시접 준 대로 박아 줄게요. 자, 이렇게 박으신 다음에 갈라서 가름솔로 시접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갈라서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한번 박고, 안쪽으로 꺾어서 박는 가름솔로 쭉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딱 양쪽 시접을 딱 박아서 여러분들도 가름솔로 어깨를 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옆선도 이렇게 딱 박아 주시고, 자, 이렇게 옆선까지 다 박으셨으면 지금부터, 자, 이제 암홀 여기 진동 인바이어스 때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여러분 바이어스로 1인치 자른 게 있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접어서 쭉 시접 반인치를 쭉 박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제낀 다음에 시접을 이 바이어스 쪽으로 놓고 여기 끝 스티치를 딱 때려 줄게요. 이렇게 쭉. 자, 시접을 바이어스 쪽으로 딱 이 시접을 다 넘기신 다음에 끝에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제껴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제낀 다음에, 여기 시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끼시면, 시접이 있으면, 시접을 이렇게 쌀게요. 이렇게. 이렇게 싸서, 다려볼게요. 자, 이렇게 시접을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요 시접을, 지금 이렇게 시접이 돼 있는 애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반을 딱 접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다려왔습니다. 이렇게 다려왔으면 여기 시접을 쌌죠. 이렇게 됐으면, 자, 밑에서부터 해서 여기를 시접을 쌓은 애를 딱 노르발에 딱 놓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딱 스티치를 딱 때려오면 인바이어스를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바이어스 깨끗하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봉제까지 다 끝나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안 걸려서 저도 뚝딱하고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네킹에 입히시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목에 시원하고 요 드레프 잡히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인바이어스를 목과 암홀 이렇게 밑단은 말아봤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몇 개 만들어서 주위 있는 분들에게 선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 림빠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쁘고 더 쉬운 옷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저 림빠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안녕!